아, 나 나갈래. 아, 안 돼. 제가 지금 님 두 명 보면은 거의 지금 여자 신태이들이에요. 예. 아니, 까지 그래요. 코치님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한국 여자들이 제가 불쌍한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한국 여자들이 불쌍한 이유를 설명하자면. 네네. 일단은 한국 남자들이랑 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일하는데 돈을 똑같이 못 받고요. 예. 게다가 공중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몰카 때문에. 아, 심도 깊은 네. 토론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이네요. 제가 이제 여자로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아리님 말씀하세요. 아니, 아가리 닥치세요. 아리님 얘기하게. 왜 네가 분량 뺏어가 이 씨. 그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예예. 예, 예. 그 아까 혜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화장실에 이제 몰카를 좀 설치를 많이 해놓잖아요. 맞죠? 그게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일상적이진 않는데 그래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들어가 보면 네. 그 좀 많이 뜨잖아요. 어디 화장실에 뭐 몰카가 있다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여성분들이 대부분 남자를 만날 때 예. 얻어먹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약간 데이트 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약간 용어를 잘 모르시네요, 아리 님. 대갈통 멍청해 갖고. 정신 대가리라서. 아, 근데 코트님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저기 뭐 더치페이에 대한 얘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좀 많이 얻어먹는다. 예, 그거 팩트죠. 대한민국의 남성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면은 보통 여자친구를 많이 사주곤 하죠.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또 뭐요? 아, 그리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술을 예. 먹어가지고 대갈통 멍청해서 그런 거고요. 예. 어쩌라고요, 코트님아. 이러고 하세요. 아니, 할 말 없으면 욕을 하세요. 아리님. 일단은 마취충 좀 쏠게요. 예, 예. 아리님, 왜 욕을 하세요? 무섭네요. 예. 디에타미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저는 불편함이 없어요. 그 불편함이 있는 애들은 그 개같이 생기고 완전 뚱땡고에다가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런 X들이 아닌가 싶네요. 디에타미님은 그럼 굉장히 그 외모로 따지면 상위층에 계시는 것 같네요. 아, 그럼요. 이 통코 속 안에서는 이 사이버 속 안에서는 상위 1%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외적으로 조금 좀 딸리는 아리님께서 아까 용어도 잘 모르시고 하는 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예. 이라는 이런 음성 매개체 안에서 이제 여자들은 좀 못생기고 좀 뚱뚱하면 이제 남성분들한테 욕을 먹잖아요. 예예. 근데 그 남성분들은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얼굴이 생기고 뚱뚱해가지고. 네, 그런데 왜 여자애들만 이렇게 막 뚱뚱하고 막 못생기고 이래가지고 막 욕을 먹어야 되는지. 아, 일단은 남녀 남자분들도 좀 못생겨 뚱뚱한 여자 싫어하고요. 여자분들도 못생기고 뚱뚱한 남자를 싫어하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뚱뚱하고 못생겨도 좋아할 수 있는 성별은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놈도 여자친구도 사귀고 한단 말이에요. 이쁜 여자친구분도. 아, 이제 아리님이나 저기 위에 디에타미님 같이 존나 못생긴 수염난 여자들 말고요. 예. 죄송한데 저는 수염이 예. 여름인데 겨드랑이에 그냥 샤프심 뒤지게 난 여성분들 말고요. 예. 진짜 그 여성의 그 매력을 여자 날것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많이 사귀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 여성분들의 특징이 토크온 같은 거 절대 안 하거든요. 끽끽해야 이제 네이트 판 같은 거 이제 웃긴 거 그냥 네. 조금 보고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상주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그 핍박을 받으시고 어떻게 살아오셨길래 이렇게 토크온에서 예. 그 저는 아랫도리가 닭백숙이거든요. 잠깐만요. 코코카카. 그럼 비하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코트님 이제 그 이어서 말씀 좀 드리자면 네 말씀해 보세요. 저희처럼 이렇게 뭐 샤프심이 뒤지게 많고 뭐 면상대기에 그 수염이 나 X들은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 X라고 한 적 없어요, 님들아.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그 토크온에서 이제
이렇게 방구석 옆구처럼 활동하시는 여성분들에 비해서 저희는 좀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님들 같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이번에 그 초복이었잖아요. 그 아랫도리가 그 작백 속에다가 죄송한데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주시고요.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님들 같이 이렇게 몬탁괴물처럼 생긴 새끼들이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래요? 예. 님들 같이 이렇게 쥐새끼 같이 생긴 분들이 이 네. 시간에 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 인싸들의 소유 전유물 이런 걸 안 하고 왜 토크온에서 이렇게 입에다 걸레를 무시고 이렇게 욕들 하시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장님도 그러고 이제 두 예. 이제 아리님이랑 디에타미님도 그러고 두 분도 선택받지 예. 못한 어떤 그런 서러움 이런 것들을 이제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세 분 다 속에 화가 많아요. 예? 네, 저희는 이제 토크온을 하는 이유가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화가 잔뜩 쌓여가지고 이 토크온하는 비운신이 해드릴 뻔 했거든요. 근데 이제라요 그 토크트님아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예. 제가 토크온을 하는 이제 이유는 이제 토크온이라는 거는 이제 좌뇌 우뇌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나사 두 개쯤 풀려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저는 사이버만이 들어오면은 미친년이 예. 되는데 예. 이런 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포크온에서 좀 가오 좀 쳐잡고 아니 아니님 저... 제가 지금 님들 님 두 명 보면은 거의 지금 여자 신테일들이에요. 예. 아니 가시고요 호주님아 코코카카 저 가축 돼지 가축 돼지 그럼 밑으로 아니 잠깐만 자, 저 역전없다니 그 무슨 소리세요? 말씀 너무 심하신데. 네. 아, 알았어. 자 수고하세요. 아 욕을 너무 심하게 하네. 이 방이 계속 있으면 나 좀 안 좋을 것 같아. 다른 방 가겠습니다. 디에타미 디에타미님. 네, 안녕하세요. 그 노래 하실 줄 아세요, 디에타미님? 아 제가 예 수원 빅마마거든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수원 빅팜이요. 알겠습니다. 예. 빅팜이랑요. 신발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코코카카. 예. 근데 그 여기에 노요님이라고 그 코트님이랑 빅매치가 가능한 남성분이 계시거든요. 노요님. 예예예예예. 예. 말할 때 리버브 첫가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노래 좀 하세요. 아 아니요. 밟혀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 구두발로 자근자근 밟아드릴 테니까 대기해주시고 디에타민 노래 한번 해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그 KC의 예, 그때가 좋았어. 알았어. 그때가 좋았어. 좋았어. 이제 내가 변했다. 아 죽겠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장난. 보도 상품 누구세요? 장난. 제대로 해주세요. 자 방금 괜찮은데요? 네 조금 넘겨서 해주세요. 후렴 부분. 돌아. 부잣집 초인종 소리. 코코카카. 바로 여기.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노래 별로 못하시네요. 아 또 미친 적 되지. 알겠습니다. 근데 코트님은 알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노요님. 예. 먼저 하시죠. 오케이. 예. 저는 기타를 치기 때문에. 2000 years later. 저 죄송한데 방구석 어거스트 러시예요? 연병하고 참. 기타만 쳐대는데 노래를 쳐하세요. 예? Really really me, I understand I'm a liar, baby. Catch you while you make you leave. I'm a little much for 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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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For you. 잘 들었어요. 근데 좀 지루하네요. 예. 디에타미님. 아, 예, 예. 존나 지루하지 않았나요? 에, 아, 그쪽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너무 못해. 근데 디에타미님이 제 노래 듣고
예,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탐폰 끼고 있으니까. 아, 이상한 소리 하지. 자, 알겠습니다. 예. 노현님 아무리 기타를 쳐도 안 되실 거예요. 계절은 돌고 돌아 돌아오는데 사랑은 돌고 돌아 떠나버리고 나 가을 타나 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 봐 Baby I'm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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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은 f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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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타나 봐 그 혹시 나은이 예예 지렸나요? 저랑 사이버러브 좀 하신가요? 예예 아, 사이버러브요? 네 죄송한데 그 랜선으로 그 합을 맞추긴 싫고요. 방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방금 왜 마이크를 항문에 갖다 대셨나요? 아니요 주둥발이요. 예 방 더 해드려? 아니 아니야. 왜요? 아, 나 진짜 몇 킬로세요 근데 디에타미님? 저는 이제 100, 총 300 그 이제 디에타민이라고요. 예, 300이에요 사이즈가 100. 아 위에 네. 100, 중간 100, 아 다 네. 100이에요? 네. 아 재미없고요. 이런 사이즈 쉽지 않아요. 디에타민님. 네. 님 남자죠. 왜냐면 내가 님을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님은 진짜로 남자일 거라는 뭔가 그런 그 느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토크는 오래 해봤기 때문에 님은 남자예요. 님 100% 남자라는 사실을 제가 여기서 입증시켜 보겠습니다. 디에타미님 너 만약에 내가 남자가 아니라면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어? 시원하게 한번 대신 아야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에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여자라면은 한 번밖에 귀 안 들입니다. 자 님이 쓰는 화장품 브랜드 다섯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오 나 에스쁘아 3 엔디드 아웃 1 그리고 저거 뭐 죄송한데 화장을 안 하시니까 뭘 모르시는 거예요. 님은 그러니까 님은 여자라고 생물학적 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그냥 남자야. 너는 그래, 누가 맞아. 봐도 내가 얘기했잖아. 백백백인데 어떻게 화장을 하냐. 그래. 아이 뭐야. 여자로서의 매력이 1도 안 느껴져. 근데 자기야. 닥치세요. 짐승 새끼야. 어? 네, 수다님아. 그럼 저랑 마이크 제대로 잡으실래요? 이거 죽어가. 아, 나 나갈래. 아, 저 나갈래요. 저 죄송한데 저분이랑 얘기 안 맞추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저 바로 나갑니다. 아, 매미가 죽었다고요? 매미가 죽었다고? 매미? 방장님. 아, 나갔어. 매미 맞나요, 매미? 아, 방충망에 매미가 붙어 있길래. 아, 매미가 죽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패드립치면 안 되거든. 아니 매미가 죽어 있길래 내가 이제 놀래가지고 방충망을 봤더니 이게 매미가 죽어 있는 거야. 아닌데 니 뭐야 니 몇 살이냐? 나? 굳은 살. 아. 야이씨. 아니 크리스님 왜 욕을 하세요 여자한테? 저렇게 도망간다니까 깜찍이 새끼가. 근데 제 크리스 닉네임 보면은 뭐라고 적혀있는 줄 알아? 뭐라고? 정확히 2019년 7월 10일 짠. 아 수고. 안돼 쟤랑 어울릴 수가 없어. 왜냐면 아 저 진짜 어울리기 너무 힘들어. 아니 쟤는 나를 그 아니야 안돼.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라지만 꽃잎털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예, 죄송합니다. 재밌는 캐릭터긴 한데 너무 그 정제가 안 돼 있어요. 예. 아니 갈빵 아티에타이나 이 새끼. 아니 갈빵 아티에타이나. 아 뭐야 방송 보고 있어 디에타민. 예. 어. 아 너 지금 왔어? 애타게 기다렸잖아. 아니 너 진짜 너 드립 너무 심해. 그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았어 할게. 그래 아프리카형으로 좀 드립 해주면은 이제 나도 너랑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알았어. 자기야 지금 안성 맞춤으로 너한테 1대1로 완전 맞춰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지. 누구?
너한테. 아 나한테? 어. 너 나 좋아하냐? 자랑 아 장군한 거 아니야? 너 근데 100kg 넘는데매. 100kg 넘으면은 여자가 아닌 거야? 여자가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어. 100kg 넘어가면은 진짜 운동계에서 너는 진짜 너 크나큰 손실이야. 너 여기 자기야. 있으면 안 되고 너는 빨리 자기야. 태릉 선수촌으로 자기야. 뛰어가서 투포한 던지란 말이야. 자기야. 어. 내가 우리 자기를 일단은 보디가드로 지켜주는 아, 거지. 아, 보자 나오니까 깜짝 놀랐다 또. 아. 또 나가야 되나 했다. 어. 자기야. 어. 우리 이따가 배그나 한번 조질까? 배그? 어. 왜 아니 근데 너 배그 갑자기 왜 배그? 아니 내가 이따 배틀그라운드로 할 건데 우리 자기도 같이 있으면 해가지고 오빠랑 어울리고 싶구나. 어. 그래 그 예전에도 내가 방송할 때 이렇게 좀 그 멤버들 놓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 아. 아. 아, 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갈게요. 아, 저 새끼랑 절대 안 어울릴 거야. 진짜로. 이제 없어요. 저 100% 저거예요. 예.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 최대한 빨리 조치했습니다. 저 이제 나갈게요. 저 새끼 있는데 안 들어갈게요. 네.